깐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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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이거 드립니다. 이거 드릴게요. 오늘의 2차례는 우차. 오늘의 2차례는 이거입니다. 수화된 게름뱅이. 이거 드릴게요. 호잇! 호잇! 옛날에 옛날에 매일 같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름뱅이 소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하루도 점심때가 지나도록 잠만 자는 소녀의 어머니를 내셨어요. 죄송합니다. 호잇. 왜 이렇게 안 되지? 걸음 베링댕이 같은 잠만 자도 말고 뒷산에 가서 밭이라도 매러? 어머니의 잔소리를 안 듣고 매일매일 잠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가 말했어요. 게름뱅이 소녀가. 투덜거리며 뒷산으로 가던 소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만 자고 있는 소를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늘에서 잠만 자는 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길을 가던 할아버지가 소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도 저 소처럼 되고 싶니? 네, 할아버지! 이 소탈이 쓰거라. 그러면 순식간에 소가 될 테니까. 신이 나서 소탈이 쓴 소녀는 순식간에 소로 변했어요. 진짜 소가 변했네. 할아버지는 소 같은 소년을 끌고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이 소를 싸게 팔 테니 사지 않겠소? 농부는 싸게 판단 할아버지의 말에 냉큼 소를 샀습니다. 그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농부는 할아버지의 재미있다는 듯 꺾어 웃고는 소가 된 소녀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소에게 생기 끌고 하루 종일 밥만 갈게 했습니다. 소가 된 소녀는 뜨거운 뜨약의 별 아래서 잠시도 쉴 수 틈이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어이? 다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난 소가 아니에요.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소년이 아무리 맞춰보아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의 울음소리 뿐이었어요. 엄마, 엄마. 소년은 날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기 결심했습니다. 그때 물을 먹으면 죽는 것 한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소녀는 밭으로 달려가 물을 와작와작 씹어 먹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기를 결심한 물을 먹고 소녀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부지런히 착한 아들을
대여 어머니를 전석현 모셨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